자, 6페이지, 거기 61번 문제, 습공기 문제부터 풀도록 합니다. 자,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가 나왔죠. 먼저 1번의 현열비. 현열비는 잠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그래서 OX, X죠.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을 우리가 현열비라고 했죠. 그래서 61번, 1번은 틀렸어요. 현열비는 전열량, 현열 플러스 잠열한 전열량이죠.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을 현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습공기 엔탈피는 습공기 현열량이다. 그래서 OX, X. 자, 습공기 엔탈피는 현열량 플러스 뭐다? 합이죠. 네.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근구 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높죠. 자, 이겁니다.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것은 비례 관계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아지고, 습도가 낮으면 노점 온도는 낮아집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타서 한 분이 탔을 때하고, 마다 여러 명이 타면 틀리진다 했죠.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절대 습도가 클수록 수증기 분압도 어떻게 커진다 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뭐다? 근고 온도. 온도가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다? 절대 습도하고 수증기 분압을, 그러면 근고온도는 수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수증기 분압 절대에서도 수평선으로 꺼져 있어요. 수평으로. 아, 다 꺼면 지저분해서 안 끕니다. 무슨 선? 수평. 좌표니까. 그러면 이때 요겁니다. 상대 습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 습도선이. 위에가 몇 프로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가 100%. 이게 상대 습도선입니다. 상대 습도가 100%고 밑으로 오면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근고온도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꺼져 있고요. 온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 수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선이 있는데, 이제 사선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꺼진 게 엔탈피입니다. 엔탈피가 쭉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이리 가면 커집니다. 엔탈피가. 그리고 무슨 선이 있는가 하면, 또 사선이 있는데, 이거는 경사도가 심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뭔가 비최적이에요. 비용적. 최적을 용적이라고도 하죠. 용적. 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리 갈수록 커지는 게 비용적.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점에서 가열을 한다. 어떤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열하면 근고온도만 올리는 게 근고온도. 습도 변화 없이 가열을 하게 되면 근고온도만 올린다는 게 가열함.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용적도 어떻게? 증가하죠. 비체적도 증가하는 게. 자, 그러면 뭐는 낮아진다?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명심하세요. 가열하면. 가열을 한다는 것은 근고온도를 높인다는 거죠. 가열을 한다는 것은 근고온도만 높인다, 이게.
이것만 높이게 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얘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나 절대 습도,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는 거예요. 수증기 분압하고는. 수증기 분압과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이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엔탈피나 비체적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엔탈피나, 그리고 비용적, 비체적은 커집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을 하면 이렇게 가잖아. 냉각을 하면 근고온도만 내립니다.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엔탈피는 어떻게? 감소. 비용적도 감소. 반대로 가요. 그런데 뭐는 변하지 않는다? 수증기 분압이나 절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점 온도는 어떻게 잃는다 했어요? 이 점에서 수평으로 해서 밑으로 수직으로 잃는 게 이게 노점 온도예요. 그러면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가 무슨 온도? 노점. 노점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니까. 그런데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틀리는데, 그럼 위로 올리면 가습이죠. 근고온도를 그대로 있고 가습이나 감습을 해버리면 변합니다. 자, 웬가만 공기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열이죠. 공기 중에 잠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습만 해도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비체적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습도도 높아지고 커지고 수증기 분압도 커집니다. 그러면 가습을 했기 때문에 노점 온도도 어떻게? 높아지는 게. 다 변합니다. 가습을 하면. 반대로, 감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습하면 다 낮아져요. 감습을 하면 엔탈피도 낮아지고, 비용적도 낮아지고, 수증기 분압도 작아지고, 절대 습도 낮아지죠? 그리고 노점 온도도 낮아지는 게. 그래서 가습, 감습을 하면 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변화가 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습공기의 비용이 근고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커집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된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62번에 자 10cm 두께 콘크리트 벽 양측 표면 온도가 각각 5도씩 15도로 일정할 때 벽을 통과하는 전도 열량 해놨죠? 그러면 콘크리트 열 전도에 1.6 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겁니다. 열 전도 열량 구하는 거는 열 전도 열량 구하는 것은 자열 전도율에다가 열 전도율에다가 자 온도 차이 곱하는 거예요.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항상 온도는 차이입니다. 두 개 주어지면. 자, 이겁니다. 두께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두께가 두꺼울 때, 자, 열은 잘 안 빠져나가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느 집이, 벽 두께가 두꺼운 집이 겨울에 추워요? 얇은 집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습니까? 얇은 옷을 입습니까? 두꺼운 거 아닙니까?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서, 이걸 갖다 두께로 나누면 되는 게 두께로. 이게 열 전도량이에요. 그러면 면적이나 시간은 안 주어지면 1이 기준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 전도율이 얼마입니까? 1.6이죠? 1.6에다가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15-5니까 10이네? 나누기. 두께로 나누면 돼요. 또 10으로 또 나누면 안 되죠? 자, 열 전도의 단위가 메다잖아, 메다. 맞아? 메다케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10cm가 아니면 0.1
1m로 대입하는 게 0.1. 그럼 얼마? 160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보시면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습니다. 먼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염소 이온 얼마? 250이었습니다. 증발 잔유물은 500이었죠. 그런데 물의 경도는 일반 물은 1000이 기준이었고 수돗물은 얼마? 300이었죠. 경도 개념. 그리고 탁도는 1NTU인데 수돗물일 때는 얼마? 0.5NTU라고 했습니다. 탁도. 그리고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2번. 급수기구의 필요 급수압력은 세정밸브는 0.1 메가파스, 100킬로파스 가리고 세면기는 얼마라 했어요? 자, 샤워기는 0.07이 맞죠? 그런데 세면기는 0.05 메가파스칼, 55 킬로파스칼. 오래 킬로파스칼을 공부해 놔야 돼요. 1메가파스칼은 1000킬로파스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펌프 직속마 송수량이 시간 최대가 아닌 3번은 뭐가 돼야 된다? 순간. 순간이 됐네?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순간 최대가 시간이 아닌 순간이어야 돼. 펌프 직속방 시간. 주의합시오. 그러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저겁니다. 고가 수조의 뭐다? 양수 펌프의 양수량 결정할 때 쓰는 거고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단관식, 복관식 중에 적절한 배관 방식을 채택한다. OX, X입니다. 자, 여기는 급수에는 복관식 자체가 없어요. 복관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복관식 순환식은 급탕이나 뭐다? 온수 난방에는 있고요. 주의합시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돌릴 때 복관식 순환식이 있고요. 급수나 이런 거 있죠? 가스 이런 데는 없습니다. 복관 개념이. 명심하세요. 배수관에도 복관 이런 거 없어요. 복관이란 것은 급탕이나 온수 난방에서 뜨거운 물을 돌리기 위해서 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펌프를 직렬로 연결해서 운전 대수를 변화시키기 양수증. 그래서 이건 5번은 뭐다? 병렬이죠. 병렬로 설치해야 돼. 병렬. 직렬로 펌프를 설치하면 양증을 높일 때 쓰는 거고, 그럼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에 위로 뽑아올릴 때 쓰는 게 뭐다? 직렬이고요. 여기서는 병렬로 해야 되죠. 병렬.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 보시면, 자, 급수설비의 수질 오염 대책, 방지 대책에 관해서는 옳지 않는 것. 먼저,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해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조 가능한 어떻게 길게 또는 멀게 설치해서 그래서 쉽게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 이거죠. 물의 정체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압에 의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의 공간을 두든지 아니면 뭘 설치하면 됩니까? 버큐 브레이크. 그래서 3번은 에어챔버가 아닌 버큐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죠. 버큐 브레이크, 진공 방지기, 역류 방지기 개념을 설치해야 돼요. 에어챔버는 뭐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에어챔버는 공기실이었죠. 공기실. 이것은 워트에마 습격작용 방지. 워트에마 습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4번 음료용 배관과 음료 외의 배관을 접속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접속시키는 게 크로스 커넥션이잖아요. 그래서 물의 오염을 가져올 수 있죠.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저수탱크는 필요 이상 물이 지양되지 않도록 적정 크기 두께로 적정 크기로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 급탕설비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네요. 기수혼합식은 전기를 이용해서 급탕방 효율이 낮다 해서 OX, X죠. 효율이 좋잖아요. 효율 높죠. 그래서 효율이 몇 프로 했어요? 100%가 낮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저탕형 탕비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야 된다? 서머스텟. 자, 스팀 사일런스는 기수 혼합식 탕비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고요. 스팀 사일런스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진출을 흡수하는 것이 뭐다?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이용했죠? 3번 맞고, 그래서 방열기 주위 배관에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온 변화에 대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는 거다? 신축 이음새. 자, 팽창 탱크는 물의 뭐다? 부피 팽창이죠. 팽창 탱크는 물의 부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 탱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D급자 배관 시에 배관 도중에 공기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츠 밸브,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에어챔버인 공기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다. 에어챔버 했죠? 워테마 습격작용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66번 급탕 배관 계통에서 총 손실 열량이 17.5kWh이고 급탕 온도가 70도시, 반탕 온도가 60도라면 순환수량은 얼마인가 나왔죠? 그러면 순환수량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기본 순환수량의 단위는 급탕에서 순환수량은 원래 단위가 리터 퍼 아워예요. 리터 퍼 아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분자에 두는데 총 손실 열량이 저걸로 킬로줄로 주어지면 관계가 없는데 뭐로 주어? 킬로 와트로 주어지면 곱하기 3600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면 돼, 차로. 그러면 총 손실 열량이 현재 얼마가 17.5kW잖아요. 17.5 곱하기 3600을 하셔가지고 자 비열이 얼마? 4.2 곱하기 온도 차이가 몇 도입니까? 10이네? 10도입니다. 자,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것은 주의할 것은 자, 이 1500리터가 나온다. 이거는 per hour 기준이에요. 항상. 급탕 시기에서 나온 기준은 hour가 되니까 답을 뭘로 물었다? 리터 per min으로 물었잖아요. 그럼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25리터 퍼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급탕의 단위 기본은 항상 기억하자. 리터를 뭐다? 퍼 아워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기본 단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0번 보면 67번 문제 보면 자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먼저 1번 기구 배수관, 배수 수평지간, 배수 수직간의 순서로 이루어지면 이 순서대로 강경은 어떻게?
작게 해서는 안 되죠. 크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청소구는 배수관이 몇 도?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수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 싱크 등에는 간접 배수관을 둔다. OX, X. 이거는 뭐 한다? 직접 배수로 갑니다. 이거는 직접 배수. 자,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직접 배수와 간접 배수의 차이점.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면 직접 배수, 연결하지 않으면 간접 배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직접 배수로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4번 배수 수직가는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 가장 큰 배수 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에 강지름과 동일 간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트랩은 가동 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 의해서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어떻게 아닌 것이어야 된다 해서 맞습니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7번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다음 중 통기강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100mm 통기수직관과 150mm 배수수직관이 접속하는 결합통의 강경이 기준으로 그런 것 했죠. 기준을 물었습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럼 두 개 중에 뭐다? 작은 쪽 간격마다 이상입니다.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돼요. 간격 이상. 작은 쪽 간격 이상. 그러면 작은 쪽이 무엇이다? 통기 수직관이잖아. 그래서 작은 쪽이 통기 수직관이니까 100mm 이상이 돼주시면 된다는 게. 자, 그리고 69번 호기성 처리와 비교한 현기성 처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가? 1번에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 현기성 처리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어떻게 불필요해요. 그리고 얘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어떻게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뭐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는 자, 살 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폭기도 하고 이런 거 한다 했죠? 그렇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무슨 거? 호기성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시간이 짧게 소요돼서, 처리고 적게 필요한 것은, 3번은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죠. 3번은 호기성 처리의 특징이 되는 거고, 3번은. 그런데 얘는 처리 기간이 어떻게? 길죠? 현기성 처리는 처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처리 공간도 어떻게? 많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됩니다. 좀 명심해야 돼.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기성 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고 현기성 처리는 부패 탱크, 이모프 탱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 또는 1차 탱크, 2차 탱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70번 보시면, 가스 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먼저, 자, 중압에 대해서는 70번에 압력. 압력은 기본은 어떻게 가세요? 조건 안 주어지면, 얼마로 가라 계세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 2만까지 요것이 뭐라 했어요? 이게 중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와 조건 안 주어지면 조건 주어지면 틀려져요. 그러면 0.1 미만 미만이 저압 개념이 되면 이것이 저압이다. 자, 그런데 뭐 도시가스가 뭐 조건이 주어집니다. 뭐 기하되고 뭐 액화되고 뭐 하고 섞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0.01이 됩니다. 그리고 중압 개념 있죠? 이게 중압인데 이것도 중압도 조건 주어지면 틀리지?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0.01 얘가 미만이니까 메가파스 이상에서 이거는 아니면 틀려집니다. 0.2 메가파스칼 미만까지가 돼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액화가스에 대해서 다뤘었죠. 액화가스는 뭘 액화가스라고 했어요? 상향의 온도 섭씨 35도에서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액체로 된 액화가스는 뭐가 된다?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가스는 어디에 들어간다? 고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압에. 이게 미만이니까 아까 액화가스는 얼마다? 0.2 메가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회세 뒤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자료에서 이 뒤에 조건이 써놨을 겁니다. 뭐 요약집이든 어디든. 오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으로. 네, 좀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호칭 33m 이상인 배관은 3m마다 고정 지지됩니다. 그래서 2m가 아닌 3m예요. 그래서 2번은 몇 m? 3m마다 지지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스 계량기하고 가스 전멸기 이격근이 몇 센치? 30이었죠. 그리고 4번에 입상관 밸브는 보호 상태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바닥이 1.6에서 2m 됩니다. 그리고 5번 건축 내의 가스 배관 은폐해서 OX, X. 무슨 배관? 노출 배관. 가스 배관은 노출 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가스 누설 경보기의 형식성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먼저 가스 누설 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불연성의 새는 탐지해서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 주는 것이 가스 누설 경보기고, 그다음에 방폭형이란 폭발 가스가 용기 내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외부의 폭발성과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방폭형이라 해. 그리고 방수형은 그 구조가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방수형이라 하고 해. 그런데 4번에 단독형 같이 들어있어야지 단독형이죠. 그런데 뭐 해놨어요?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그건 뭐일까요? 단독형 아니면? 분리형이지 뭐예요. 단독형은 한 박스 같이 들어있어야지 단독형이고요. 이건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4번은 분리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구경보부란 경보기의 수신부로부터 발신해서 신호를 받아서 경보음을 발하는 것으로서 경보기 추가로 부착해 사용하는 부분을 지구경보부라고 합니다. 그다음 72번에 소화기구의 소화약재별 적응성에 관한 연결 중 옳지 않는가. 자, 1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재 나오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재는, 이거는 A급은 B급 화재하고 C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되고 A급은 안 됩니다. 하론소화약재는 ABC 다 되고, 분말 인산염류소화약재는 ABC 세 개 다 됩니다. 그리고 포소화약재는 A급하고 B급이에요. 그래서 포소화 4번째까지, 이거는 C급은 안 돼요. 포소화는. 이거는 C급 화재는 안 됩니다. 포소화. 그래서 포소화약재는 액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품 대비시는 거. 포소화가 뭐다? 액상. 액상으로 된 거품을 대피시키는 게 포소화입니다. 그래서 C급 화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른 모래는 A급, B급. 그래서 이거는 저겁니다. 하지 안전기준 별표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자, 난이도 높여내면 꼭 구석 어디 가서 냅니다. 그걸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연기 감지기가 20m 이상에 사용되는 것이 있고요. 15m에서 20m 사이에 설치되는 게 있거든. 보통 그러면 연기 감지기에서 20m 이상의 높이, 부착 20m 이상 되는 것은 자, 알아두실 것이 광전식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이 나오면 아날로그 방식이 20m 이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이. 그러면 20m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하고 연기 감지기 중에 이게 있고요. 20m 이상 높이 설치하시는 게 불꽃 감지기가 하나 돼 있어. 불꽃 감지기가 하나 돼 있어요. 이것들이 20m 이상에 사용됩니다. 그럼 나머지 연기 감지기는 20m 미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다음 주 문제 있습니다. 다음 주. 자, 그다음 73번.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한 교환 해체 자주 발생한 곳을 사용한 게 뭐다? 프렌지엠이었죠? 프렌지. 자, 그리고 74번 난방부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외기부하는 환기부하죠. 외기부하는 그래서 현열과 잠열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맞죠? 잠열도 있다. 그리고 2번에 외벽이나 창문의 열관리 클수록 손실 유형 어떻게 증가되겠죠? 그리고 3번에 지하층의 손실 유형은 실내 온도하고 지중온도를 고려해서 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외벽의 손실 유형을 산정하는 경우 상당 외기 온도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OXX 상당 외기 온도는 냉방부하 계산 시 고려합니다. 난방부하 계산 시는 고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보통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여름에 이 콘크리트 벽이나 슬래브가 가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열되면 온도가 거의 60에서 7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외기 온도는 35도밖에 안 되는데 벽체 온도는 얼마다? 60에서 70도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준 온도가 무슨 온도? 상당 외기 온도라 해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을 할때 이겁니다. 자, 어떤 콘크리트가 영하 5도인데 콘크리트 온도가 영하 30도 내려가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콘크리트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냉동실 다 이용하죠? 맞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 때는 그 고려 요소가 아닌 거예요.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틈새 바람이 극강풍이죠? 의한 손실량을 고려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5번.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에 방열기는 열 손실이 많은 창문 내측 하부에 위치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지 무슨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겠어요? 뭐를 줄일 수 있다, 겠어요? 콜드 드래프트. 콜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방열기 내에 공기가 있으면 열전들과 유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를 설치한다?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전기난방은 증발 잡열을 이용하기 위해 때문에 열의 운반 능력이 작다. 그래서 OX, X 크죠. 열의 운반 능력은 전기난방이 크고 온수난방이 작습니다. 그런데 열 용량은 누가 크다? 온수난방이 커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난방 방식은 온수난방에 비교해서 설비비가 낮죠. 그리고 5번 전기난방은 방열기 벨로즈 트랩 또는 다이어프램 트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벨로즈 트랩 체크 아세요? 벨로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벨로즈 트랩이 바로 열동 트랩, 방열기 트랩이에요. 열동 트랩인데 그래서 전기난방에 설치해서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 건물의 냉방부하 계산에 관해서 옳은 거네. 냉방부하 제실제 발열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고려해야 돼요. 난방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차가 적을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감소하죠.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 손실이 증가하는 게. 그리고 3번 벽체 열 가율값이 높을수록 건물의 열 손실은 증가하죠. 그럼 벽체 열 가율값이 낮을수록입니다. 그러면 저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항은 반비례 관계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냉방부하 중 틈새 바람이 한번은 틈새 바람은 그니까 뭐 실 부하입니다. 실의 부하로 봅니다. 그래서 주의하죠. 외기 부하 아닙니다. 외기 부하는 한기 부하면 외기 부하야. 한기하면 생긴 부하 있죠. 한기 부하가 외기 부하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최대 열부하 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7번 가부하나 가전류부터 전원을 차단해서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마다 가부하 들어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전자브레이크나 있죠? 슬롯 다운 스위치 이런 거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크 손실이 생겨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슬로다운 스위치는 스토핑 스위치라 했죠. 자,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마다 슬로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였습니다. 그다음 78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에 관한 옳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통신 배관실은 외부인으로부터 보안을 위해서 출입문은 최소 얼마 이상? 0. 얼마? 0.7m 맞죠? 높이 1.8m 맞는데 문틀의 무슨 치수? 외측 치수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외측 치수로 가야 돼요. 홈 네트워크를 위해서 문 크기가 나온 무슨 치수? 외측 치수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통신 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에 대비해서 문턱을 50mm 이상 두락했죠. 그리고 3번 집중군에 통해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집중군에 통해 특정 온도 유지를 해서 냉방 시설이나 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가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 그럼 이상은 최소치죠. 최소한 3을 확보해야 되고 3보다 크면 맞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단지 서버실 면적을 5제곱미터 정도로 하였다 하면 그건 되죠. 그런데 이상이 들어간 무슨 치다? 최소.
소치야. 정확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79번. 각각이 50kW, 100kW, 200kW의 용량의 전기부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수용률이 80%일 때 평균 수용 전력 구하라. 부하율은 몇 프로? 50%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최대 수용 전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가지고,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 설비의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부하 설비 용량이 현재 얼마나 왔습니까? 50 플러스 100 플러스 얼마? 200. 350이잖아요. 그러면 350kW에다가 수용률이 몇 프로? 80%죠? 0.8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80kW. 이거는 최대 수용 전력이고. 그러면 자, 평균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 수용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부하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을 구했죠? 280이었어요. 곱하기 부하율이 몇 프로? 50%니까 0.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40kW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율은 자, 이거죠. 부하율은 자, 이건 돼. 분모의 최대 수용 전력을 분모에 두고 평균 수용 전력을 분자에 둔 거예요. 이게 B를 나타낸 게 부하율입니다. 구분해 두시면 돼. 자, 그리고 80번 문제 보시면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1층 초과하는 건물 등에서 지면에서 높이 5분의 4 되는 지점까지 최상단 측면 수레부 설치를 하고 있죠. 이 기준은 몇 메다? 60메다 초과되는 건축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이것으로서 3회 동영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